지금부터 미네스트로니 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스트로니 수프에 들어가는 재료는 스파게티 면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채소로 양배추, 샐러리, 당근, 무, 양파, 토마토 들어가고요. 통마늘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프링 빈스하고 완두콩, 그리고 부케가른 이로스, 월계수잎, 정향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 준비가 됐습니다. 자, 먼저 이 스파게티 면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면을 삶을 수 있게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물을 먼저 올려서 물이 끓는 시간에 이제 채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미네스트로니 수프에 들어가는 채소의 크기는 사방향 1.2c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cm 정도 크기에 맞춰서 주어진 채소를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샐러리를 썰겠습니다. 자, 샐러리도 1.2cm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2를 썰어서 가위를 좀 쳐주신 다음에 샐러리가 좀클 경우에는 2등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파게티 면을 삶을 물이 끓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스파게티 면을 넣어서 스파게티 면은 12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파게티 면을 올려주시고 나머지 채소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당근도 마찬가지로 1.2cm 크기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도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무도 같은 크기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무도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고 1.2cm 크기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겉과 속을 한번 정도 분리를 하셔서 사이즈가 같은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양파를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컨은 같은 크기로 썰어서 베이컨의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파게티를 삶고 난 물에 한번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와 같은 크기로 베이컨을 썰어서 자, 토마토는 이렇게 통으로 나오지 않고 한쪽이 나오기 때문에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줄기 부분과 씨를 제거를 해서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마늘도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늘도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스프링빈스도 다른 채소와 같은 크기로 1.2cm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완두콩은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케가르니, 월계수잎에 정향을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파세리 잎은 이따가 곱게 다져서 보슬보슬하게 한 다음에 수프 위에다가 올려줄 거니까 따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케가르니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파게티 면이 더 삶아졌거든요. 스파게티 면을 꺼내서 한쪽에 놔주시고요. 여기에
썰어놓은 베이컨을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베이컨의 기름기를 좀 빼주기 위해서 베이컨을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잘 삶아진 스파게티 면도 채소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면 썰어서 같이 빈과 같이 놓아주시고요. 자, 이제 스프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가 녹으면 다져놓은 마늘을 넣어서 먼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좀 볶아서 마늘 향이 배어 나오면 단단한 채소부터 넣어서 볶겠습니다. 무 넣어주시고요. 양파. 넣어주시고 당근, 샐러리, 양배추도 같이 넣어서 볶겠습니다. 베이컨도 넣어주시고 채소가 볶아졌으면 페이스트를 한 큰술 정도 넣어서 다시 한번 볶아주시겠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게 되면 토마토의 페이스트의 신맛과 딸분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볶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볶아주신 다음에 물을 넣어서, 물은 한 컵 반 정도를 넣어서 불을 올려주시고요. 자, 이때 끓이면서 아까 만들어놨던 부케가르니를 넣어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스프를 앉혀 놓으시고요. 이제 파슬리 가루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 가루는 잎만 조금 떼어서 스프 위에 띄울 거기 때문에 잎만 좀 떼어서 곱게 다져 주시고요. 면보를 이용해서 파슬리 파란색의 물을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살살 흔들어서 꼭 짜주시면 아주 보슬보슬한 파슬리 가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끼를 꼭 짜서 보슬보슬한 파슬리 가루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 가루 만들어 놓으시고, 자, 스프가 끓어오르면 거품을 좀 걷어내 주셔가면서 충분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프가 적당히 끓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넣었던 부케가르니를 건져내 주시고요. 여기에 스파게티 삶은 거 스프링빈 완두콩을 넣어서 한 번 더 끓여주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끓여주시면서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요. 후춧가루를 살짝 뿌려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성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완성 그릇에다가 담아주신 후에 아까 보슬보슬하게 준비했던 파슬리 가루를 띄워서 파슬리 가루를 띄워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네스트로니 스프가 완성되었습니다.